반가운 얼굴들이 많으십니다. 그렇죠?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알아야 됩니다. 당신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당신의 사랑이 어떤 것인 줄을 알아야 됩니다. 이번에 저희들 함께 모여서 창세기를 공부하려 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창조 속에 그리고 또 이 창세기 속에 나타난 주님의 뜻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는 영생입니다. 주님,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저희들의 인간적인 지식으로는 알 수 없는 당신의 뜻을 이 창세기 속에 나타난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당신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당신의 뜻을 알 때 우리는 기뻐진다는 사실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사람이 왜 살아요? 참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맨 종착역에 가서 내가 무엇을 위하여 이렇게 일을 했나? 무엇을 위하여 이렇게 돈을 벌었나? 무엇을 위하여 이렇게 성공하려고 애를 썼냐? 할 때 그 답이 없이 숨지는 것처럼 참 한심한 게 없습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은 내가 왜 살고 있는지 그 사는 목적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목적 알아요? 예? 예? 사랑받기 위해? 목적이 뭐예요?
삶의 목적이 뭐예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삶의 목적을 알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다 모릅니다.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삶의 목적을 알아요? 왜 삶의 목적을 몰라요? 자, 인간이 어떻게 해서 존재하게 됐느냐? 이것부터 모르면은 삶의 목적을 알 수 없습니다. 자,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대로 진화론이라 그럽시다. 아, 빵! 해서, 아, 빅뱅이 일어나면서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니까 아, DNA가 생겼다. 그렇죠? 그러다가 유전자가 생기고 세포가 생기고 하다가 아메바가 생기고 해서 결국 사람이 되었다. 그러면 그것은 다 뭐예요? 우연입니다. 그렇죠? 인간의 존재 목적은 우연 속에서는 목적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연이라는 것 자체가 아무런 목적 없이 생긴 사건을 우연히 생겼다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목적은. 그러니까 진화론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벌써 내 인생에는 목적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거 참 무서운 얘기예요. 내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목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뭐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 의미가 없어. 뭐 진화론적으로 얘기한다면은 내가 있어도 좋을 뻔했고 뭐예요? 없어도 그만일 뻔한 그런 존재.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은 교회를 댕겨도 다 이런 생각에서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 내가 뭔데, 뭐, 내가 뭐, 그저 우리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하룻밤 뭐요?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그 뭐 생겨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해버리면은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나야 될지,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 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있을 수도 없어요. 이거 무서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유전자에 대해서 알고 나니까 유전자 자체가 글자고 그 글자라는 것은 반드시 창조되어야만 존재할 수 있는 것이 글자입니다. 그렇죠? 창조되어야만 존재할 수 있는 것이 글자고 글자라는 것은 어떤 그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뜻이 있어야 돼요. 우리 인간은 알고 보니까 글자 덩어리야. 예. 그렇죠? 우선 DVD를 위해서, 녹화를 위해서, 여러분, 많이 보신, 그, 그림, 우리, 정규 프로그램에서 자주 보신 그림. 인간은 결국은 고기 덩어리가 아니라 무슨 덩어리다? 아, 글자 덩어리다. 인간은 글자 덩어리다. 저 네 가지 종류의 염기. 이라는 화학 물질의 서열, 염기 서열로 결정되는 글자 덩어리다. 저기에는 뜻이 있다.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냥 세포 덩어리, 그냥 단백질 덩어리가 아니라 우리는 뭐 덩어리다? 우리는 뜻 덩어리다. 글자는 창조되어야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니까 결국 우리는 누구의 뜻 덩어리예요? 그 글자를 창조하신 분의 뜻 덩어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구해 보니까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하고 있어요? 뜻에 반응하고, 의미에 반응하고 있어. 뜻이 없을 때는 반응하지 않아. 그 파블로브의 조건 반사 실험에서도 나타나듯이. 좋은 뜻일 때는 유전자는 어떻게 반응하고? 좋게 반응하고. 나쁜 뜻일 때는 나쁘게 반응하더라. 뜻이 없으면 반응이 없어. 개를 처음 파블로 박사가 데리고 와서 땡종을 쳤을 때는 그 순간에 뜻이 없어. 이 종소리가 무슨 뜻인지를 개가 몰라. 그러니까 반응할 수가 없어. 기쁘지도 않고 엔돌핀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없어. 뻥이야. 네. 뜻이 없으면 유전자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네.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는 것은 이제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진화론으로는 인생의 목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대개의 사람들이 진화론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뭡니까? 인생의 목적은 누가 세워야 돼요? 누가 만들어내야 돼요? 각자의 책임이야. 각자가 알아서 목적을 정해서 살아야 돼요. 예. 이것이 상식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내 목적은 이거야. 그런데 우리가 서로서로의 목적을 들어보면은 다 시시합니다. 내가 정한 내 목적은 괜찮은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의 목적 들으면 뭐예요? 아이고 저거를 인생의 목적이라고 그러고 살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내 목적을 들어도 뭐예요? 마찬가지요. 허무한 목적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자, 인생 인간이 존재하게 된 것이 진화론적으로 되었다라고 할 때 인생의 목적은 찾아보기가 힘들고 결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현대 사회에서 가장 많이 서로서로 인식되어 온 인간 존재론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해서 존재하게 됐느냐. 그게 진화론적 존재론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오래전부터 이 세상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존재론이 뭐예요? 인간이 어떻게 해서 존재하게 된 거예요? 네? 창조 말고. 창조는 이거 알려진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여러분. 네? 진화론 말고. 네? 윤회. 또. 윤회론이 사실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아시겠어요? 윤회론하고 또 뭐예요? 또 뭐 있어요? 빅뱅은 진화론이에요. 그렇죠. 빅뱅이 있어야 진화가 되지. 진화가 시작하지. 신화적으로 하면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각 민족마다요, 자기 민족이 어떻게 해서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게 골치가 제일 아파요. 제주도 가면 뭡니까? 제주도는 뭐요? 삼성혈 구멍에서 뭐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다 신비롭습니다.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조선 사람들은 뭐예요? 환웅, 그렇죠. 곰이 무슨 뭐 어쩌고 해가지고서는 존재하게 되었고. 이 존재론에 확실한 답이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윤회한다는 사상이 그 굉장한 세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윤회하고 또 윤회 사상의 기본은 뭐예요? 그 근본은 뭐예요? 영혼 불멸설입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불멸하는 영원 전부터 있었다고 하는 얘기는 무엇을 거부하는 얘기예요? 창조를 거부하는 얘기입니다. 창조될 필요가 없었던 영원 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던 어떤 혼이 인간 속에 들어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죽으면 또 새 소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계속 유명한다는 이런 영혼 불멸설적. 자, 그래서 되게 크게 이렇게 보면은 진화론, 그 다음에 영혼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와서 좀 세력을 얻게 된 게 뭐예요? 창조론입니다. 아시겠어요? 유전자 의학적인 차원에서 보면 뭐가 맞아요?
창조론이 맞습니다. 예. 그렇잖아요? 창조론이 맞습니다. 왜? 이 사람은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고, 세포 한 개 한 개에는 창조되어야만 존재할 수 있는 글자가 기록이 되어 있는 걸 보면은, 그건 창조되었어야만 할 거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럼 창조했다 합시다. 창조했다 합시다. 자, 그 믿습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 이제 아멘 했어.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자, 영혼 불멸 설적으로 믿으면은 그것도 인생의 목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영원 전부터 있던 혼이 내한테 들어와서 또 살고, 또 죽으면 뭐예요? 딴 사람 속에 들어가서 또 살기고. 그럼 목적이 뭐예요, 도대체? 벌써 영원 전부터 존재했다는 영혼 불멸설을 믿으면은 내가 지금 이 땅에 살아있는 목적이 뭔지 알 수가 뭐예요? 없어. 그리고 그 영혼은 또 내가 아니야. 그렇죠? 그건 영혼이야. 목적을 알 수가 없어. 왜 사는지, 왜 사람이 됐는지 알 도리가 없어. 그 학설로는. 그렇죠? 예. 자, 그럼 창조로는, 창조 가지고는 알 수 있습니까? 인생의 목적을? 아멘 했잖아요, 여러분. 예? 그럼 뭐예요?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삶의 목적이. 창조주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이제 창조주가 이놈의 새끼들 내 맴대로 줄 테니까 영광을 돌리라. 이런 거. 뭐라 그랬어?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사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사는 거. 영원토록 사는 거. 그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뭐. 창조가 영원토록 산다. 아마 이재숙 씨는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알고 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왜? 보통 사람이 산다는 의미와 이재숙 씨가 산다는 의미는 산다는 의미 자체가 좀 달라서 그럴 거예요. 예. 이재숙 씨는 어떻게 살아요? 예? 재밌게 살아. 재밌게. 예. 근데 산다는 자체가 안 재밌으면은 영원토록 산다는 게 뭐예요? 그게 목적이 될 수 있어? 아, 죽였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을 공부한다는 것은, 특히 창세기를 공부한다는 것은 인생의 뭐예요? 목적을 발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예. 예, 그것을 아는 것이다. 예. 방금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다. 상당히 맞는 대답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한테 그게 탁 먹혀 들어가진 않아요. 그거를, 그래서 이, 왜 먹혀 들어가지 않느냐고 하면은, 이 대답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디예요? 하나님과 함께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본 사람이라야, 어떻게 해요? 그것이 인생의 목적일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냥 하나님께 하나님하고 살아보지도 않고, 그 말을 하면은, 그럼 하나님하고 사는 거, 그게 뭐 목적이냐,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 인생의 목적을 한번 밝혀봅시다. 아시겠어요? 밝혀봅시다. 자, 창세기로. 보겠습니다. 저는 이 창세기 1장 1절이 너무나 멋있습니다. 예. 자, 창세기 1장 1절이 말 순서가 영어하고 꼭 같이 되어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참 좋아요. 왜냐하면 영어 성경에는 창세기 맨 처음 어떻게 시작해요? In the beginning. 그래. In the beginning. Beginning.
애초에 그러니까 좀 더 확실하게 번역한 거예요. 시작점에서 이 말입니다. 시작점. 그러니까 영혼 불멸설이면은 시작점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진화론에도 시작점이 참 애매해요. 그렇죠? 예.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시작했을 때, 뭘 시작했을 때? 아, 이 하나님의 시작. 예. 참, in the beginning, 태초에. 아, 이 말은 성경에만 있을 수 있는 말입니다. 아, 태초에 누가 진화론에는 어떤 생명체가 만들어지긴 만들어지는데 창조주가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저절로 만들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이것은 이 말씀 자체가 뭐예요? 빅뱅이야. 파워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은 태초가 있을 수도 없습니다. 또 하나님이 계셔도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는 분이라야 태초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이해하려면은 하나님이 나를 왜 창조하셨나는 그 창조 목적을 처음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동차 공장에서 자동차를 왜 만들어내느냐? 컴퓨터 공장에서 왜 컴퓨터를 만들어내느냐? 만들어내는 데는 뭐가 있어요?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복잡한 기계를 만들어내는데 그 뭐 분명한 목적이 있죠. 우리 인간처럼 정교하고 복잡한 기계가 없는데 이것은 뭐예요? 그만큼 정교함을 요구하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정교할수록 그 목적 자체가 뭐예요? 정교합니다. 아시겠어요? 단순할수록 그 목적 자체가 뭐예요? 단순합니다. 그 구조가 단순할수록 목적 자체가 단순해요. 몽둥이 뭐 구조 있습니까? 예? 네? 그렇죠? 아주 단순한 구조야 몽둥이는. 네? 왜? 목적이 뭐니까? 패는 거니까. 단순해요. 뭐 복잡하지 않아. 그러나 복잡한 임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창조된 존재는 그 구조 자체가 뭐예요? 복잡하고 그 정교한 임무를 수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창조주가 창조할 때 복잡하고 뭐예요? 굉장히 정교한 이 세상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정교한 그것을 하도록 그 목적으로 창조된 것임에 분명합니다. 그렇죠? 가장 정교한 게 뭘까요? 예. 자, 그래서 이제 그건 좀 이따 한번 알아봅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저는 이 하나님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을 알고 나서 참 내 인생의 목적이 섰다는 이 자체부터가 너무너무나 참 기쁜 거예요. 옛날에는 기분이 어땠냐 하면은 아주 이 근사한 배가 말입니다. 정교하게 복잡하게 잘 만들어진 배가 그냥 어디요? 그냥 떠 있어.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 거예요? 바람 부는 대로만 가. 세상의 유행을 따라서 자존심이라는 바람이 불면 자존심을 따라서 돈바람이 불면 뭐예요? 돈바람에 따라서 권력의 바람, 명예의 바람이 불면 그 바람을 따라서
욕심이 나면 뭐요? 욕심의 바람 불면 욕심을 따라서. 왜? 목적이 없어. 바람 부는 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종류의 바람이 많았어. 어떤 사람은 뭐요? 한을 풀기 위하여. 그렇죠? 내가 어릴 때 너무너무 고생해서 내가 한이 많다. 그래서 그 한풀이를 한이라는 바람에 바람이 막 불어. 그렇죠? 아주 의미 있는 웃음을 웃으시네요. 네. 내가 한을 풀어봐야 돼. 내 인생의 목적이 그거야. 내가 한을 풀어보는 거야. 내가 마음껏 한번 써봐야 되겠어. 왜?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이래서 그거는 어떤 인위적인, 그렇죠? 어떤 본질적이 아닌 그런 목적이라는 바람. 그건 목적도 아니야. 그건 하나의 뭐예요? 바람의 부과예요. 언제 어디서나 어떤 경우에서 바람의 종류가 다르고 방향이 다 달라. 그러면서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그래서 나는 내 자신을 보니까 분명히 무슨 바람을 타고 가는 거요? 돈이라는 바람에 그냥 밀려가는 거야. 막 잘 밀려가. 돈도 술술술술 벌리고 막 신도 나고 막. 그런데 이것이 내가 추구해야 될 목적이 뭐예요? 본질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것. 나의 진짜 목적은 무엇일까? 그것이 항상 나를 괴롭혔어. 예. 항상 괴롭혔어. 자. 근데 태초에 이 태초가 있어. 우리는 모두 다요. 진화론을 믿기도 하면서 그다음에 동시에 뭐도 믿어요. 영원 불멸설도 믿으면서 또 창조했다 그러면 또 아멘하고 그래요. 이게 짬뽕이 돼가지고 완전히 어떻게 해요?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우리는 창조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나를 정말 창조하셨다면은 그 창조하셨다는 것을 내가 딱 받아들이는 결과로 내 목적이 어떻게 해요? 생의 목적이 확실해져야 돼. 창조의 그건 뭐예요? 연쇄 반응으로 일어나야 되는 반응이야. 그리고 내가 삶의 방향, 삶의 뭐예요? 방법까지 어떻게 해요? 연쇄적으로 결정이 돼야 되는데 창조는 믿는다 하면서 내 삶의 어떤 그 창조 때문에 일어나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고 믿는 그 믿음의 결과로 일어나는 그 반응은 사실 없어요. 그 반응이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질문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창조,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믿으면서도 인생의 목적이 진짜 목적이 왜 사느냐 하면은 뭐예요? 뭐 잘 몰라. 하나님과 영원히 산다는 것이 천당 가서 산다 막 그 정도인지, 그게 무슨 뜻인지. 그래서 이 우리가 창조라는 것을 내가 정말 믿는다면은, 야, 이것은 이게 바로 이제 내 목적이야. 내 삶의 목적이야. 왜? 내가 창조됐으니까 내 목적은 이거야. 그러니까 인생의 목적을 내가 세운다면은 무엇 때문에 목적이 세워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목적이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창조라야 돼. 그렇죠? 예, 그런 창조. 그런 창조를 내가 믿어야 돼. 그렇잖아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은 우리 모든 각 인간들의 피조물들의 무엇을 결정하는 겁니까? 예. 어떻게 시작했는가? 그다음에 뭐예요?
삶의 목적이 결정되고 삶의 뭐예요? 방법이 결정되고 시작부터 뭐예요? 끝까지가 딱 결정돼 버리는 거예요. 예? 이야. 그러니까 이상구가 어떤 것을 만들어냈다면, 그리고 만들어놓고 야 너는 내가 창조했어. 그러면은 뭐예요? 이 내가 이상구가 금방 만들어놓은 이 비조물은 물에 모든 것이 결정되어야 한대요. 결정됩니다. 그러면은 이 비조물은 뭘 알아야 돼요? 이상구가 나를 왜 만드는가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창조라는 것을 믿는다면 내가 왜 창조되는 것을 알아야 되잖아. 그 알려주는 작업이 창조주에게는 가장 힘든 작업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왜 힘드냐면은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강제로 가르칠 수가 없어. 내가 너를 창조한 목적은 이거야. 이대로 이 외에 이 다른 길로 가면 뭐요? 안 돼. 그러면 안 돼. 강제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정해놓은 길을 가게 하실 수가 뭐예요? 없는 것이 하나님이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사람뿐만 아니라 천지까지도 다 창조했어. 하늘에도 목적이 있고 땅에도 뭐예요? 목적이 있고 그 속에 창조해내신 모든 생물체들이 다 뭐예요? 목적이 있어. 사실 우리가 생물학을 연구를 해보면은 벌레 하나하나 뭐 하나하나도 다 뭐가 있어요? 아, 그 맡은 부분이 있어. 예. 창조 속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은 끝내주는 말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냥 하품하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 이러고 넘어가는 게 아니야. 와, 태초가 있었구나. 나는 없었던 존재였구나. 근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요? 만드셨구나. 이야, 뭐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될 거야. 그렇죠? 뭐 때문에? 왜?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성경을 열어보면은 벌써 우리가 어떻게 시작했던가. 그러면서 성경을 맨 처음에 딱 열어볼 때 맨 첫 줄이 뭘 알아야 됩니까?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것부터 말해놓고 얘기를 시작해야 돼. 그 다음부터. 그러니까 성경은 과연 태초에 하나님이 다른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부터 시작할 수밖에 뭐요? 없는 책이 성경책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저는 참 이런 걸 느꼈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 졸업식 할 때 우리 정규 프로그램 졸업식 오늘 아침에 했는데 오늘 어떤 부부가 나와서 생일이 1972년 뭐 며칠이었지만은 자기는 뭐요? 2005년 2월 1일이 진짜 생일이라고 그랬었던 분이 계세요. 자, 그러니까 저는 딸이 둘이거든요. 둘인데 저는 항상 절하기 그랬어요. 뭐
딸 셋이면 어떠냐? 딸도 참 좋더라.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들이 탁 나오면서 아들이다 그러는데 와! 하고 역시 한국 남잔지. 예. 막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게 1977년 10월 5일입니다. 아시겠어요? 참 1977년 10월 5일 내 첫 아들이 뭐예요? 태어났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 말만 하면은 제가 기뻐져. 아시겠어요? 지금 이 순간은 하나님이 뭐예요? 굉장히 기쁜 순간입니다. 네. 태초에 내가 너희를 뭐예요? 창조했다. 와! 이건 굉장히 기쁜 얘기야. 자,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적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하셨나 하는 창조 목적부터 알아야만 거기서부터 우리의 삶의 목적을 어떻게 해요?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왜 창조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창조하셨을까요? 성경에 하나님이 왜 창조했는지가 나옵니다. 그 이유가 나와요. 네? 성경에 하나님이 왜 창조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나온 대로 해보세요. 여러분이 지어서 하지 말고. 왜 하나님이 네? 왜 하나님이 네?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을까요? 예? 예? 아니, 그 성경에 있는 대로 하세요. 성경인데. 사랑을 주시려고 하는 건 그건 이상구가 생각해낸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 예? 하나님이 제가 성경에서 드디어 찾았어요. 여호와 창세기 2장 18절이 이게 창조의 원인이야. 보니까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 가라사대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뭐요? 좋지 못하니. 이 무슨 말이요? 즉 무슨 말이요? 예?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아니 하나님이 사람이 독처한들 안한들 그건 무슨 상관이요? 근데 독처하는 것은 뭐요? 좋지 못하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겠어? 자기가 독처해보니까 안 좋아서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아담을 처음 창조해놓고 혼자 해놓고 야야 네 혼자서는 아무 재미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와를 뭐예요? 아, 창조해줄게.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하는 것은 벌써 아담을 창조하시기 전에 뭐예요? 누가 체험한 겁니까? 네, 하나도 재미없다. 자, 독처하는 것이 하나도 재미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히려 혼자 있는 사람이 좋은 사람 참 많습니다. 그런 사람 많아요. 아이고, 나 혼자 있을란다. 아시겠어요? 네, 사랑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사랑이 넘칠수록, 사랑이 넘칠수록. 예, 저기 우리 남혜호 씨가 대답을 했는데 아마 내일 모레면은 또 이제 독처를 해야 될 입장에 있어서 이거 제일 잘 금방 깨달은 것 같아요. 자, 사랑이 없는 사람은 독처하는 것이 뭐요? 하나도 나쁜 거 없습니다. 네. 사랑이 없는 사람은 미워할 일밖에 없으니까.
비판할 일밖에 없고 그런 사람은 뭔가 가치 있는 게 불편해요. 아시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신 분은 독처하실 수가 뭐예요? 혼자 있는다는 것은 진짜 좋지 아니합니다. 진짜 좋지 않아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독처하시지 뭐예요? 않기 위하여 창조하셨습니다. 박수. 불쾌하죠, 이것은. 예. 저거 딱 볼 때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죠. 그냥 막 도매금으로 넘어가 버리는데 깨름치면서 죽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은 역시 무엇으로 풀어야 돼요? 사랑으로 풀어야 됩니다. 사랑으로 풀어야 됩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직원들하고 다 같이 참 이 또 뭐예요? 참 이 교회 같은 교인이나 식구나 그렇죠 가족이 이렇게 함께 참 고생스럽지만은 뭐예요? 막 풍부하지는 뭐예요? 풍족하진 못하지만은 함께 이렇게 막 찢고 볶고 한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 이거 참 뭐요? 좋다. 나에게 이런 사랑하는 아내가 없다면은 내가 이런 사랑하는 가족이 뭐요? 없다면은 옛날에는 그냥 막 애만 혼자 사는 것도 괜찮겠다 싶었는데 이게 날이 갈수록 우리가 서로서로 마음 놓고 어떻게 해요? 서로서로 다 부족한 사이들이지만은 불완전한 사이들이지만은 서로서로의 불완전함을 뭐요? 감싸주면서 참 함께 한다는 것이 이야 이거 참 행복한 일이다. 사실 아무리 경치전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옛날에 제가 캐나다에 처음 갔을 때 그 레이크 루이즈라고 하나 레이크 루이즈가 아주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때 이제 그 캐나다 사람들이 구경시켜준다고 그때 저 혼자 탁 데려가서 자기들은 밑에 뭐예요 저만 내려주고 자기들은 밑에 가서 장에 가서 아침 식사거리 그때 새벽에 출발해서 자기들은 여기 맨날 구경했으니까 내려가서 식사거리 저 빵하고 뭐 급해서 사온다 하고 내 혼자 어떻게 해요? 딱 올라갔는데 와 했는데 그 다음에는 뻥이야. 그 이 사랑이라는 것은 이 큰 감동이나 이런 아름다움을 나눌 수가 없으면 그냥 이 아름다움이 뭐예요? 뭐 아름다움이 아니에요. 그 더 이상. 그래서 참 이렇게 정말 그래서 제가 결혼해서 우리 집 사람과 우와, 막 100배, 1000배로 더 좋아. 알겠어요. 말할 수가 없어. 독처하는 것이 뭐예요? 좋지 않아요. 사랑일 때는, 사랑의 맛을 알기 시작할 때는 그렇습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그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독처할 수가 뭐예요? 없어. 좋은 것이 없어 독처하면은 좋지 아니해.
사랑이신 분이 가장 기쁜 것은 뭐예요? 가장 좋은 것은 뭡니까?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독처 안 하기 위해서입니다. 독처하지 않기 위해서라는 말은 사랑을 줄 대상을 어떻게 해요? 생기게 하기 위하여. 사랑을 줄 수 있는 대상을 창조하기 위하여. 만들기 위하여. 그렇죠. 그럼 사랑을 준다는 것이 가장 뭐예요? 좋기 때문에. 즉 목적은 그 목적 자체를 이루는 것이 나에게 어떤 것이 돼야 돼요? 좋은 것이 돼야 돼. 그 목적을 이룬다는 것이 좋은 것이다. 나는 이거 하는 게 참 뭐요? 좋다. 너무너무 좋다. 그런 게 목적이야. 진짜 목적이야. 다른 사람 보기에 내가 내 인생의 목적은 이거라고 그랬을 때 다른 사람이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말을 듣기 위해요. 정말 힘들지만은 내가 이런 목적을 세워서 가면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훌륭하다고 봐주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 목적 자체가 좋은 목적은 아니야. 괴로움이지. 그렇죠. 참 좋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렇게 하는 것이 뭐예요? 좋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창조에는 굉장한 어려움이 따라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냥 좋기 위하여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이것을 당신의 사랑을 주시고 싶어서 독처하시지 못해서 이 사랑을 줄 대상을 창조하시긴 하셔야 되는데 그 창조에 따라오는 부작용은 뭐예요? 엄청난 것입니다. 왜 부작용이 엄청난 것을 하나님이 아실까요? 왜냐하면은 사랑을 받아야 될 피조물이 자, 사랑을 받는다. 이거는 강제로 받게 할 수 없는 것이 사랑을 받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한국 부모들은 자꾸 사랑을 강제로 받게 하려고 그래. 예. 그렇죠? 이 진짜 사랑은 받기 싫어할 때는 어쩔 수 뭐요? 없는 것이 이것이 사랑입니다. 근데 이 피조물은 사랑을 받을수록 어떻게 해요?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되어 있는데 안 받으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강제로 주실 수 없기 때문에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뭐예요? 없는 거예요. 왜? 사랑을 주어도 어떻게 해요? 안 받는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를 창조해야 됩니다. 사랑을 줄 때 받을 수만 있고 거절할 수는 뭐예요? 없는 존재를 창조했다면은 그거는 사랑 주는 쪽에서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 주면 받게 돼 있으니까. 그럼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와 결혼했는데 이 사람은 이 여자는 어떻게 교육을 받았냐 하면은 남편이 시키면 시킨다요. 해야 된다. 끽소리도 뭐요? 하지 마라. 남편이 받으라 그러면 뭐요? 받고 남편이 하는 대로만 그러지 마. 부모가 어떻게 해요? 딱 입력을 시켜놨어. 그렇게 입력된 우리 한국 여자들이 많죠. 그렇죠.
근데 남자가 결혼해가지고, 뭐 이래라 그러면요? 네. 저래라 그러면요? 네. 저래라 그러면? 네. 그러면, 그럼 뭐가 의미가 있을까요? 예. 네. 결혼했는데 마누라가 못하겠다. 할 수 있는 뭐예요? 사람인 것을 내가 알면서 우리가 뭐예요? 아, 의견이 일치를 보고 서로서로 마음이 맞아서 가는 그게 뭐예요? 진짜 의미 있는 거 아닙니까? 못하겠다 하는 뭐예요? 자유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못하겠다는 말을 뭐예요? 안 하고 살 수 있는 그 상태.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게 진짜입니다. 예. 그럴 때 참 사랑을 주는 보람도 뭐예요? 있고 받는 보람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보람 때문에 예? 우리 인간을 뭐예요? 사랑을 거절할 수도 뭐예요? 있도록 만들어서 창조할 때 그렇게. 예? 그래서 창조에는 두 가지 큰 기본적인 조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무슨 조건이냐? 첫째,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사랑을 주려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랑 받지 않고는 뭐예요? 살 수 없는 존재.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조건은 뭐냐면 그러나 사랑을 어떻게 해요? 거절할 수 있는 존재. 이 참 골치 아픈 조건이에요. 서로서로 어떻게 보면 뭐예요? 모순되는 조건이기도 합니다. 아니 사랑을 안 줘도 그냥 존재할 수 있는 존재를 하나님이 창조하실 필요가 뭐예요? 없습니다. 근데 지멋대로 뭐 하나님은 하나님하고 손발 어떻게 해요? 관계를 끊어버려도 혼자서 뭐 그럼 창조한 보람이 있어요 없어요? 사랑할 필요가 사랑 안 해도 뭐 존재할 수 있다. 사랑을 주시기 위하여 창조했으니까 사랑을 받아야만 살 수 있대. 사랑을 어떻게 해요? 거절하면 완전히 거절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이렇게 이 두 조건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충족시켜가면서 올바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죠. 보통 일이 아니죠. 예. 그래서 죄가 발생할 것이라고 하는 것. 죄는 결국 뭐예요? 피조물이 나는 피조물이 뭐예요? 아니다. 당신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뭐예요? 없는 존재다. 나는 진화론적으로 우연히 생겨났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영존하는 영원 전부터 있었던 영혼이 나지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낸 것은 아니다. 해서 하나님과 나하고 분리된 채로 나는 뭐요? 살 수 있다. 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죄의 본질이 하나님으로부터의 뭐요? 분리라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를 너무너무 하고 싶으시지만은 창조에 수반되는 모든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뭐예요? 아시고 창조하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사랑을 거부할 수 있는 자유. 거부할 수 있는 자유라는 것은 어떻게 될 수 있는 자유를 말합니까? 사랑을 거부할 수 있는 자유는 무슨 자유? 죽을 수 있는 자유입니다. 예, 나는 죽어버리겠다. 나는 창조 전 상태로 뭐요? 돌아가 버리겠다고 하는 자유를 준 겁니다. 예? 왜 인간에게는 그 두 가지 선택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사랑을 받고 살든지 사랑을 받지 않고 원래 흙으로 모여 돌아가든지 그 두 선택밖에 사실은 없는 거예요. 중간치기가 있다고 사단은 뭐예요? 얘기합니다. 그 얘기가 어디 나와요? 영원히 죽지 뭐요? 아니하리랍니다. 너는 창조되지 않았으니까 죽을 수도 뭐요? 창조되지도 않았고 또 뭐요? 죽을 수도 없다. 예. 라는 얘기예요. 예. 자, 그럼 이제 인생의 목적을 한번 봅시다. 자,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사랑을 어떻게 해요? 당신 자신이 좋기 위하여. 그렇죠? 당신 자신이 좋기 위하여. 좋기 위하여라는 말은 기쁘기 위하여. 해피하기 위하여. 행복하기 위하여.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목적은 뭐예요? 뻔할 뻔짜 아닙니까? 하나님이 창조 목적이 뭐예요? 간단하게 합시다. 목적이 뭐예요? 행복하기 위하여지. 행복하기 위하여. 당신 행복하기 위하여지. 그러면 그 행복하기를 좋아하는 사랑을 주시면서 행복하기를 좋아하는 그 창조주가 나를 창조하셨을 때 나에게 뭘 바라겠어? 행복하기를 바라는 거지. 어떻게 행복하기를 바라겠어? 그분과 행복을 나누는 행복. 하나님이 아는 가장 큰 행복한 진짜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사랑 주는 거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줄 때 그분이 행복한 거지. 아니지. 받아주건 안 받아주건 뭐예요? 사랑은 주는 것 자체가 행복하다는 걸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지. 예. 예. 이때까지 그밖에 모르나?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을 때 뭐를 원하시겠어? 에? 나에게 뭐를 원하시겠어? 상구야, 니도 뭐요? 내가 행복한 것처럼 행복하거라. 하나님이 행복한 것처럼 행복하다는 것은 이건 심각한 얘기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행복하거라가 아니고 출세해서 행복하거라가 아니고 자존심을 살려서 행복하거라고 아니고 남을 묵사발 만들어서 행복하거라도 아니고 어떻게 행복하거라? 사랑을 주면서 행복하거라. 아시겠어?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었더라 이 말입니다. 그 목적이 어디서 나타나는 거요? 어디서 나타나요? 예수님 입으로 한 말이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목적이 예수님께서 입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뭐요?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뭐요? 사랑하라 해서 나타난다. 예. 와. 예. 그렇죠. 예. 야, 이게 그냥 뭐 서로 사랑하라 뭐 이게 아니야. 이것이 창조와 뭐요? 창조의 결과로서 그 말이 나올 수밖에 없이 창조가 직결되어 있는 거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것은 결국 나가서 뭘 아는 거예요? 창조를 아는 거예요. 창조를 알아야만 이게 다 풀려나와. 인간은 이 목적을 모르고 살았던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막연히 행복해야 된다는 것만은 알았어. 그렇죠? 행복해야 된다는 것만은 알았어. 예. 그런데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행복해야 될 줄은 뭐예요? 몰랐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각자가 선택하다 보니 바벨론이 된 거야. 완전히 헷갈리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행복해지려고 그랬는데 행복해지려고 그러는데 보니까 그것도 아니야. 또 이렇게 하면 행복해질 것 같아서 또 이렇게 하다 보니 그것도 아니야. 그 다음에 이제 이 길로 이 길로 가다 보니까 암에 걸렸어. 그것도 알고 보니 아무것도 아니야. 행복하려고 하다가 불행이 닥쳐와. 그렇죠. 병이 닥쳐와. 그것은 바로 내가 행복하려고 그 길을 갔는데 잘못된 행복의 길을 뭐예요? 선택해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창조를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죠? 제가 이번에 창세기 강의를 한다고 생각하고 창조, 창조 그러면서 명상을 많이 했습니다. 창조, 창조 그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냐 이게 굉장한 얘기인데 여기에 모든 것이 뭐예요? 다 들어있는 건데 이게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아시겠어요? 아 보니까 과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네라는 하였느냐 그 말 속에 뭐요? 인생의 목적이 들어있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도 자연이 뭐요? 그 속에 들어있는 말이야. 예. 이것만 한 마디만 가지만 여러분 오늘 이것만 하나 하면 끝나는 겁니다. 사실은 예? 이제는 뭐예요? 아 내가 창조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내가 진짜 믿는다면은 그렇죠? 예. 믿는다면 하나님 자기가 행복하기 위하여 나를 창조했고 어?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니까 사랑을 주심으로 인하여 행복하다 그대로 자기가 행복하신 것처럼 어떻게 해요? 우리도 행복하라. 그 말을 예수님께서 또 다른 방법으로 표현한 게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말고 또 있어 또 하나 더 있어. 예, 또 하나 더 있어. 예? 또 하나 더 있어. 뭘 생각 안 나요 여러분? 제가 많이 써먹는 누가복음 6장 예수님 말씀이 뭐예요? 너희 아버지의 뭐예요?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뭐예요? 자비하라 아시겠어요? 예. 예.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뭐 어떤 길이다? 행복한 길이다 내 아버지의 자비하신 거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식의 인간식의 죄인식의 자비 말고 누구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그러니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무엇을 모르면은 우리 인생의 목적을 도저히 알 수 없습니까? 창조를 모르면 자 이제 그건 다 밝혀진 거고 다음 단계로. 자, 이만큼 밝혀졌으면 우리 내가 왜 사느냐 하는 것을 확실히 알기 위해서는 이제는 뭐를 확실히 알아야 됩니까? 그렇죠. 하나님처럼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체험해야만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네. 아시겠어요? 그냥 누구처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되 누구처럼 사랑하? 하나님처럼. 예. 그때 우리는 인생의 목적이 뭔지를 어떻게 해요? 살짝 맛보게 된다 이 말이야. 예. 하나님처럼 이 말씀은 언제 무슨 말씀을 하시고 하는 말입니까? 너희는 뭐요? 원수를 사랑하고 하는 말 다음에 하는 말입니다. 왜? 우리는 원수를 미워합니다. 그렇죠. 미워하면서
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합니다. 그거는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것은 뭐요? 아닙니다. 예. 아시겠어요?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대함이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자. 은혜를 뭐요? 우리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은혜도 모르는 놈 같으니라고. 이제 다시는 뭐요? 내가 은혜를 베풀지 뭐요? 않겠다. 그런 차원에서는 인생의 목적을 오늘 제가 강의한 거 다 들어도 모릅니다. 아시겠어요? 듣고 남에게 제가 설명한 대로 설명해 주실 수 있다고 해도 뭐요? 모르는 겁니다. 인생의 목적은 아하, 내가 은혜를 그렇게 끼쳤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무시하는, 그렇죠? 그 사람을 사랑해 볼 때 하나님의 자비하심 같이 나도 이렇게 자비할 수 뭐요? 있구나. 그럴 때 내 목적이 확실해지는 거야. 그럴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가 확실해지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이것이 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그것도 뭐예요? 결국은 뭡니까? 내가 너희들을 행복하라고 어떻게 해요? 창조하셨으니 내가 가르쳐 줄게. 어떻게 하면 행복할지를. 이렇게 하면 뭐요? 행복한 길이다.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지. 예? 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이게 아니라 이 말이야. 응? 너무 새끼들 원수를 안 사랑해봐라. 응?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행복한 길로 어떻게 해요? 자기의 목적도 이루면서 창조 목적도 이루면서 우리 스스로들의 뭐예요? 인생의 목적도 동시에 이루시기 위하여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아, 참. 예. 그래서 그 맨 정리하는 게 뭡니까?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오. 자, 저런 얘기는 나중에 하고요. 네. 그러나 예? 이거요? 사랑하고 선대가 보이죠. 선대.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선하게 대하며. 선하게 대하며. 악한 악을 악으로 뭐예요? 대하지 말며. 예. 저게 나한테 나쁘게 했으니까 나도 지한테 뭐요? 나쁘게 한다. 이걸 악을 악으로 대하는 거죠. 그래 봐야 절대로 내 인생의 목적을 어떻게 해요? 내가 진짜로 알 수 없어. 우리 안다는 것은 이론론적으로 알아야 돼. 내 몸과 내 머리가 어떻게 해요? 함께 안다는 것이 이 히브리적으로 아는 겁니다. 우리는 이 안다는 것이 자꾸 뭐요? 머리하고 몸하고 어떻게 해요? 떨어져서 이쪽만 알면 그냥 아는 걸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 늘질 않은 거예요. 나 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어디서 알아? 여기서. 예. 너희 상이 클 것이요. 원수를 사랑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뭐요? 상이 크죠. 하나님 뭐 돈을 뭐 1억을 상으로 주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상이 뭐냐고 하면은 바로 뭐가 상입니까? 아, 행복이 상이야. 아, 내 인생의 목적이 내가 이렇게 이런 일을 하고 살아라고 하는 뭐요? 그것이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이 상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뭐요? 이제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를 뭐요? 알겠다.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최고로 뭐요? 행복하구나. 내가 돈을 많이 벌었을 때보다 내가
신문에 나고 텔레비에 떠들썩할 때보다 어떻게 해요? 이것이 최고로 행복한 것이구나. 네, 아시겠어요? 남야호가 노래를 잘해가지고 사람들이 앙콜 할 때보다 바로 이때가 뭐예요? 행복한 것이구나. 네. 그래야 돼, 진짜. 그렇죠. 앙콜 수준에서 끝나면 안 돼. 그렇잖아요. 그건 별거 아니에요. 그렇죠. 응. 그거 별거 아니라고 그러지 마. 그게 가장 큰 적이야. 나는 그렇게 생각해. 이상구 박사라는 인기, 존경, 그것이 나에게 가장 큰 행복이 돼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뭐야? 막상막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돼. 별거 아니라고 그러면 아주 도가 통한 것 같은데 그만큼 돈은 안 통했잖아. 저는 그만큼 도가 안 통했어요. 아시겠어요? 그게 별거가 아니고 뭐예요? 그게 심각한 왼수야. 그게 지금 그거하고 뭐예요? 싸워야 돼. 싸워야 돼. 예. 싸워야 돼. 참. 그래서 너희 상이 클 것이요. 상이라는 자가 한문입니다. 그 자문 상. 예, 상 받는 거. 잘했을 때 예. 상 받는 거. 예. 너희 상이 클 것이요. 그래서 그래서 이 상이 바로 우리가 정말 내 원수를 사실 그렇거든요. 큰 미운 원수를 용서하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은 내 능력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설명했잖아요. 원수를 용서해버린다고 하는 것은 내 내신경 속에 있는 뭐가 바뀌는 거예요? 시냅스가 바뀌는 거야. 예. 누구누구 할 때, 예. 미스터 구. 내 돈 5억을 어떻게 해요? 사기친. 그리고 나를 배반하고. 가장 친한 친구라고 내가 믿었는데도 배반한. 그때, 그다음부터 미스터 구 하면 뭐예요? 이가 갈리고, 아드레날린이 나오고, 내 티임파고가 죽는단 말이야. 활성산소가 생산이 돼. 그것을 내가 내 힘으로는 안 될 그 시냅스가 떨어져야 돼. 그렇죠? 미스터 구 하면 뭐예요? 아드레날린. 가슴이 막 뛰고 하는 그 시냅스가 완전히 없어지는, 완전히 분리되는 그러한 뭐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그 찌찌찌.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 유전자를 변화시키는, 그래서 내 마음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능력을 처음 해보면 그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뭐예요? 자비하라라는 그 뜻이구나. 근데 이걸 해보니까 이거는 5억보다 확실히 5억 가진 것보다 뭐예요? 이거 가진 것이 훨씬 더 뭐예요? 행복해. 네. 훨씬 더 행복해. 이것을 여러분이 이거 체험하기 힘들어요. 힘들어도 이거를 내 목표로 삼아야 돼. 인생의 목표로 삼아야 돼. 성경의 목표는 이건데 그건 성경의 목표가 나는 그거 못해. 그리고 맨날 미워하고 그렇게 살면은 목표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리고 이렇게 딱 해봤을 때, 그래, 이 정도쯤이야 뭐요? 포용하자. 이해하자. 용서하자. 하니까 용서 쪽으로 자꾸 내 마음이 기울기 시작해. 왜?
용서를 크게 했을 때 가장 무엇을 느꼈습니까? 행복했으니까. 사람은 본능적으로 행복한 쪽으로 갑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행복을 맛보지 않았을 때는 상대방을 어떻게 해요? 걸려주고 욕하고 그럴 때가 거짓 행복 아닙니까? 그 속이 시원, 아, 욕 시큰하고 났더니 뭐예요? 그런 행복 쪽으로 갑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미워하는 쪽으로 갑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강력한, 강력한 사랑. 그렇죠.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심각한 부작용이 일어날 것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심각한 부작용?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리고 죽어야 될 그런 부작용까지도 각오하시고, 그렇죠.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을 그제서야 알게 된다 말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공부 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성경 공부 가지고는. 예. 성경 공부는 바로 뭐 공부하는 겁니까? 예. 성경 공부는 원수를 뭐예요? 사랑하는 공부가 그게 공부입니다. 아시겠어요? 성경 가지고 성경 공부 안 돼.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100번 얘기해서 뭐 합니까? 그렇죠. 예. 예.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좀 작정을 해야 됩니다. 예. 작정을 해야 돼요. 예. 내가 이제 창조란 게 뭔지 이론적으로는 알았다. 그렇죠. 예. 그래, 인생의 목적이 뭔지, 창조의 목적에 따라서 인생의 목적이 결정된다는 건지 알았다. 결국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자기가 행복하기 위해서였다. 왜 독처하니까 하나도 행복하지 뭐요? 않더라. 왜 사랑을 주는 것이 가장 행복하더라. 이것이야말로 창조주가 발견한 행복의 길입니다. 아시겠어요? 우리도 그 같은 길을 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창조주가 원하는 길을 우리가 가고, 하나님이 자비하신 것처럼 우리가 자비한 길을 가서 그거를 가장 실질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요? 지구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야. 박수. 예, 지구에서 태어난. 왜? 다른 데는 원수가 없으니까. 이 지구에서만 뭐요? 원수가 있다. 이 지구에서만 원수가 있고, 이 원수를 어떻게 해요? 사랑해 볼 수 있는 특권. 그거는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뭐요? 특권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네. 네. 그래서 저는 인생에 이 지구상에 태어난 창조한 아담의 후예들의 특별한 인생의 목적이 있어. 그게 뭐게? 다른 우주에 창조된, 죄가 들어오지 않는 다른 저 별들에 창조된 인간들하고 우리 지구상에 창조된 인간들하고의 목적이, 우리의 목적은 한층 더 높은 목적입니다. 그들의 목적보다. 우리들의 목적은 뭐예요? 예? 그렇죠. 이게 원수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느끼는 지구의 행복을 저 사람도 못 느껴요. 원수가 없으니까. 용서할 원수가 없잖아요. 다 they're so nice each other, you know? 서로 다 뭐요?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원수가 등장하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십시오. 아시겠어요? 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사단이 존재하고 이 지구를 사단이 이렇게 황폐하게 애를 먹인다는 것에 감사할 수도 뭐예요?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네, 아시겠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지구상의 인생의 목적이 뭔지 알아요? 제가 저 요한계시록 책을 쓰다가 맨 끝에 가서요. 아, 맥혔어. 너무 맥혀서 이게 뭔가?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고민한 성경절이 하나 있습니다. 이 보시면은 이제 다 구원받았어. 아시겠어요? 구원받았어요. 다 구원받고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더라.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더라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응? 이름이 여기 다 뭐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는 아니라 그의 이름은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품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도 저희 우리들의 구원받은 우리들의 뭐예요? 유전자 속에 탁 들어있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의 품성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처럼 우리도 뭐예요? 자비할 수 있도록 되어있더라 이 말입니다. 예, 이거는 지구상에 이야. 그 다음에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치심이라. 그 다음에 저희가 뭐예요? 세세토록 뭐예요? 왕노릇하리. 이게 안 풀려. 왕노릇이 뭐냐? 왕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입니다. 아시겠어요? 왜 우리도 예수님하고 같이 왕노릇할 수 있을까요? 그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렇죠? 그 마음을 우리가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왕노릇 한다는 거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식으로 왕노릇 한다면 뭐예요? 야, 야, 나는 왕이다. 야, 이게 아니라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뭐예요?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렇죠? 여기에서 우리는 가장 뭐예요? 낮은 자들이 되는 겁니다. 우주에서. 그래서 이 우주에 문제가 부작용이 또 다른 데서 발생하려고 그러면 뭐예요? 예, 남양호가 파견되는 거예요. 지구 출신이 왔다 그러면 뭐예요? 그거 알아줍니다. 지구 출신이 왔다 그러면 알아줘. 왜? 저 사람들도요. 이 지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던지를 어떻게 해요? 다 짚어보고 있거든. 이것을 견디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을 연습을 하고 이 지구상에서.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몇 번 이루었던가를 다 저기서는 알고 있어요. 진짜로 내가 원수를 사랑한 경험이 있는가 없는가. 근데 막 했거든. 이야, 저렇게 사랑할 수도 있는구나. 저런 짓을 한 놈을 저렇게 뭐요? 용서할 수도 있는구나. 이번에 여기 목사님이 한 분 오셨는데 이 목사님이 어떤 분이냐면요. 지난번 장모님하고 뭐 딸을 어떻게 해요? 생매장함. 그 아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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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매장을 당했어. 딸이. 근데 이분이 뭐예요? 감옥에 찾아가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 범인이 막 울고 감사하고 그랬대. 그럴 때 하면서 봐도 뭐예요? 저걸 어떻게 용서를 하냐? 용서를 하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도, 우리는 실제로 체험한 사람들이야. 그 사람, 그 존재들도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체험해본 일은 뭐예요? 없어. 그래서 체험해보신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결국 뭐예요? 그거 체험해보신 겁니다. 지구에서. 그래서 지구 출신들은 예수님과 함께 세세토록 뭐요? 네,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그렇죠. 도와주는 그런 왕, 그렇죠. 그런 왕이 될 목적으로 우리는 이 지구상에 태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아닙니까? 예. 네.
멋있는 목적이죠. 제가 이번 이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이야, 목적을 발견했어. 그래서 막 이렇게 되면은 드디어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어떻게 해요? 이제 깬 겁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참 저도 성의껏 준비를 했는데 참 재미있고 의미있고 정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이루는 것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한 그 참뜻을 깨우치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원수까지 사랑하면서 참으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 참뜻을 저희들이 깨닫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저녁 잠자리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오늘 지금 이 시간이 시작하는 시간이니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필요한 물건들은 다 받으셨죠? 혹시 주무실 때 옆에 사람이 코를 골라서 이러든지 해서 잠을 못 주무실 가능성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귀마개를 드릴 테니까요. 그 호주에서 저희가 이번에 갖고 들어왔거든요. 그 예민하신 특별히 그 이렇게 아주 신경이 예민하신 분들은 옆에서 조금만 뭐 이렇게도 깨고 그러시거든요. 근데 그 귀마개를 하면은 아주 그냥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그래서 참 잘 잘 수 있으니까. 남아오가 이번에 필리핀 가서 저 때문에 하도 고생을 했어요. 제가 바로 귀 옆에서 대고 코를 고르셔가지고 제가 저희한테 오시면 받아서 주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 6시 50분에 체조를 요 위에서 하겠습니다. 요 위에 바로 요 위층에 여기 큰 공간이 있는데
거기서 체조를 할 테니까 체조하러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 요번 그 세미나 스케줄이요. 시간이 약간 그 정규 세미나하고 좀 틀립니다. 오후에 3시에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후 강의를 3시에 시작해서 4시 반쯤에 끝나서 그 식사를 준비하시는 식사당분들이 강의를 듣고 가서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오전 시간도 강의를 듣고 준비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웬만하면 다 참석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봉사하시느라고 수고하신 분들이 이 말씀 세미나에는 좀 충분히 말씀을 들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으니까 가능하신 대로 빠지지 마시고 꼭 강의를 좀 들으시면, 우리 강의하시는 우리 박사님뿐만 아니라 이 박사님에게 찌지직을 보내셔서 우리를 이렇게 행복하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들어야 되겠죠.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꼭 참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저녁 안녕히 주무십시오.